이름 산타클로스. 나이 35살. 아직까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만 주는 신화 속 늙은이를 보면 오산이다. 1025번 면접자? 네, 대한민국 넘버원 물류 서비스 첼로스퀘어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채용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업적 가치로 따졌을 때 진정한 경쟁력은 따로 있다. 바로 물류 서비스. 물류 시스템 하나만큼은 그 어떤 인간도 기업도 따라잡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효율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회전율을 자랑하지. 지금부터 내 일과를 소개한다. 운송은 끝까지 맡겠다는 신념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고객의 빠른 견적 문의와 손쉬운 선정 예약은 필수다. 보이는가? 바로바로 한눈에 확인 가능한 대시보드를. 루돌프, 오늘도 잘 부탁해. 음주운전 하지 말고. 넘어가봐. 선적포와 출발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위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다. 선물이 어디 있는지, 어딜 향하는지, 어디쯤 왔는지. 국경을 뛰어넘는 초고속 통관 또한 나만의 매력이다. 가끔 이것 때문에 귀찮은 일도 생기지만. 우리 영국의 미야기 비행을 제출. 네덜란드에서 접근 중입니다. 북한이야? 확인 안 됩니다. 천천히 뛰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미확인 비행체 알린다.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다. 반복한다. 대한민국 영공에 무단 진입했다. 북한 지시라는 거? 듣고 있나? 신호를 밝히고 지시하는 방위로 외하라. 듣고 있나?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이요. 전담 운영자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니 이 얼마나 편리한가. 격추해. 비행체 스팅어 미사일 발사. 타겟 능속 비행. 따라잡기 힘듭니다. 레드라인 경고. 저 속도로 어떻게 비행하는 거지? 실시간 화물 추적과 동시에 만약 물류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속하게 이슈를 해결해준다고. 비행체가 미사일을 쐈다. 요격당했다. 한 발 더 쏴. 쉽고 편리하고 효율적이게 믿을 수 있는 물류 서비스 어떤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된 거다. 궁금하지 않나? 신화 속 산타의 능력까지 갖춘 물류 서비스 첼로스퀘어. 이번 크리스마스도 첼로스퀘어와 함께.